카메라 돌고 있나요? 네, 돌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저 입장하는 걸로 해야지. 네. 아, 입장하는 걸로 할 거야. 그거 잔 빼야지, 그럼. 잠깐만, 아니. 잔티나. 잔 들고 들어와야지. 잔티나, 어떤 컨셉? 아, 설정이 그냥 이거. 자, 거야. 형이 소개... 잠깐만. 내가. 아, 형! 아령형. 아, 내 핸드폰이 왜 여기 있지? 아, 나 이미 여기 있었던 것처럼. 막. 여기 다 있는데. 어머, 아, 막 이런 설정. 아, 좀 어색하지만. 약간. 여러분, 좀..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우리 이다령 TV. 좋아. 아, 제가 오늘 게스트로 왔는데요. 괜찮습니까? 네. 아, 뭐, 다령이 형은 노인된 거 아는데, 나는 두 분은 나보다 한 3, 4년 어린 동생들로 생각했는데, 아, 그랬구나. 세상에, 알고 보니? 알고 보니? 알고 보니? 알고 보니? 나보다 누나랑 형이더라고요. 아이고, 세상에. 아, 그래봐야 뭐 별 차이 안 나요. 맞아요. 근데 신체 나이는 내가 더 어른이에요. 저는 저 집에 체중계가 있는데 그걸 하면 신체 나이가 나와요. 저는 X로 나오더라고요. 아, 그 체중계 인바디 검사하는 거예요. 예, 아, 예, 핸드폰은 나도 그거 있는데. 예, 맞아. 누나 아. 뭐 몇 킬로 나와요? 나 한참 어리게 나와요. 재수 없어. 진짜. 끝날라 그래. 누군지 아시죠? 우리 차 선배님 아주 어렵게 모셨어요. 오늘 차 선배님하고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우리. 딴수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 번만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요 차순배 맑을 순의 북두들 배 맑음이 샘솟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. 우리 부모님께서는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차미술을 좋아하나 봐요. 뭐 연기할 때 술 먹진 않고요. 어,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네.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령이 형님께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. 제가 좀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. 아, 오, 감사합니다. 오, 너무나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형 불 좀 줄여. 불 좀 줄여 형. 네. 그래서 다령이 형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연기밖에 아,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어. 아, 그리고 뭐 욕 뭐 이런 거. 이런 것밖에 없어. 어찌됐든 이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왔습니다. 그래서 저기 아 네네. 예, 그 자꾸 대사 끊지 마요. 말하고 있는데 시선 뺏어가지 말고 카메라를 몰라 아직도. 왜 시선을 뺏고 그래요? 아 진짜. 얘기 중인데. 그러니까요. 타이밍을 알아야지. 타이밍을. 계속하세요. 예. 들어와. 진짜. 들어와. 그래서 요즘 너무 덥잖아요. 네.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. 맞아요.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분 모시고 건배. 또. 예,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오, 편집점을 정확히 하시고. 형님. 야, 역시 형님이. 아. 자, 고기는 이제부터 한 잔에 한 점. 우리 콜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? 형이랑 누나는 고기는 무한 리필. 제가. 제가 인정해 줄게요. 대신에 다령이 형이랑 나는 한 잔에 한 점은 꼭 지켜야 돼. 형이랑 나는. 아니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. 알았어. 아이고 내가. 아니 근데 다 지켜야 돼. 아 그런 거 없어. 아 그래? 다 지켜야 돼? 어, 너 두 점, 그 세 점. 아니 고기를 어떻게 구운 거야? 이게 구운 거야? 아 이게 한 점이잖아. 딱 따라 올라오면 한 점이잖아. 한 점이. 그러니까 말아야지. 왜 이렇게 크게 잘라가지고? 지여 어떻게 하면 좋아? 아, 내일 주일이다. 내일 교회 가야 되는 날인데. 나 요즘 교회 다녀요. 잘했네. 아, 그래. 착해졌어요. 누가 여기 소금 뿌렸어요? 왜 진짜? 아, 밑에 소금 있어요. 밑에 소금 있어. 아. 아, 와, 이게 밑에 바닥에 깔아놔가지고 안 보여요. 누나, 나 착하잖아. 어느 날, 보통 another day라고 하는데, 형이, 딱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지나는데 나를 딱 보더니 수배야! 어 형 야 너 씨 아 너 씨 아 너 씨 위에서 세 번째야 뭐 이러는 거야. 이 세 번째라는 게 캐스팅 넘버를 얘기해. 영화 내 와일드카드인데 네, 형 기억나지? 그때 딱 이렇게 세 번째인 거 내가 하나 둘 셋 뭐 정진영 또 뭐 누구 또 난데
야, 너 세 번째야! 너 대박났어! 막, 이게 김유진 감독이 와일드카드라는 영화였는데, 예. 내가 첫 대사가 있던 영화였어요. 그래갖고, 딱, 아, 내가 드디어 이제, 아, 영화 쪽으로도 내가 뭔가를 하는구나. 뭐, 이런 그 부푼 꿈을 안고, 딱 사무실에 갔는데, 여기서부터 11명. 11명. 그중에 세 번째야. 진짜 이게, 형,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게 뭐냐면, 형이 볼 때는 위에서 세 번째, 어, 맞아. 그렇지만, 근데 이쪽에서 11명. 거기서 세 번째인 거야. 형은 순배가 잘 됐다. 이제 우리 순배 이제 뜨는구나. 막 이런 거야. 그게 사실은 세 번째야라고 얘기하는 게. 놀리려고 그런 거야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, 네가 안 갈까봐, 그냥 애지간한 배역이면 안 갈까봐, 내가 그냥 얘기한 거지. 제가 첫 대사가 있던 영, 지금도 대사를 외운다니까? 그때 분장팀들이 나를 이렇게 대충, 가세요. 아, 뭔지 알아. 아, 뭔지 알죠. 아, 뭔지 알아. 의상팀도 그냥 옷 대충. 아, 대충 그, 입어. 어, 경찰, 그 뭐, 이거. 뭔지 알겠어. 아, 근데 내가 대사를 딱 시작했어. 피해자는 좌창, 절창 없이 되네. 자해 창고에서 사망했으며, 현재까지 현철 각을 볼 때, 범행 도구는 둥근 세뭉치나 야구, 방망이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지금까지 근거 자료는 CCTV가 전부인데 이것만 가지고는. 범인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뭐 이런 대사를 내가. 이걸 내가 외우고 있다니까? 아직까지. 지금까지? 어, 내가 어, 첫 영화, 첫 대사였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있다고. 그 한 30년 전화나. 그치. 근데 내가 대사를 딱 하니까 갑자기 막 쓰레파 소리가 달리는 거야, 막. 근데 이 부장팀하고 의장팀 와가지고, 아, 배우셨어요. 막 이러면서 막 얼굴을 막 이러는 거. 그러면서 막 쉐딩 다시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, 내가. 아유, 뭔지 알겠어요. 죄송해요. 제가 얼굴이 넓어서. 죄송합니다. 그냥 그랬어. 아니, 근데 그분들 어느 팀인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. 근데 뭐.